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등기를 떼보니 집은 내 소유지만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인데요. 최영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추후 매매를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당연히 토지도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는 거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매매하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연은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해당 부지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검단 우림필류 아파트란 이름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때 입주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드디어 정리된 토지를 새롭게 나누는 환지 처분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파트 분양 주체인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광역시에 대해 이때 청산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조합의 소재가 불분명했던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있었던 이 조합이 그 사이에 실체가 없는 조직이 된 건데요. 이 청산금 납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고 입주민의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라진 셈입니다.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그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할 아파트 그 건설한 조합이 실체가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라졌습니다. 네, 좀 황당한데요. 2013년이면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인천시랑 인천 서구가 일단 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합과 신탁 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청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사라졌으니까 이 조합과 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돈을 대신 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신탁사도 우리가 왜 청산금을 부담해야 하나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신탁사가 청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시 또 서구 측과 신탁사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동안 입주민들의 등기 이전 문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상 대지권, 즉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단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서민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매매를 할 때나 또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통 금리를 제일 우선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은행사별로 금리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싼 은행 금리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대지권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금융 상품으로 나온 상품인데 대지권이 안 되다 보니까 서민 상품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님들의 금리가 조금 높아도 우림필류가 꼭 마음에 들면 높은 금리를 주고 은행 상품을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또 팔고 싶은 사람 모두 이 손해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지권이 없으니 찝찝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오랜 기간 겪고 계셨던 주민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직장이 서울로 이제 옮겨지면서 집을 팔으려고 내놨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두 분 정도가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오셔서 등기부등본을 보시더니 등기가 안 돼, 토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오셔서 그 설명을 하니까 고민을 해보시겠다, 좀 알아보시겠다 하고 가셨는데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을 못 파신 거죠? 네, 네, 그걸 못 팔고 제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만난 분은 입주민 대표신데요. 이 입주자 대표분은 대표를 맡고 나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문의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조합이 냈어야 하는 청산금, 이후에는 인천시가 신탁사에 요구하고 있는 이 청산금을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분담해서 내겠다고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대표가 바뀔 때마다 찾아오셔서 물어는 보고 가시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15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 저도 또 찾아봤더니 또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합원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뭐 경찰에도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또 입주민이라도 모아서 내자 예, 그런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입주자분들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청산금 징수 대상도 아닌데 본인들이 돈을 내겠다 하셨을까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입주민들의 이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된 직후에 여러 차례 실무 협의 등을 거쳤는데요. 여러 법령 등을 검토하고 또 요건 해석을 통해 마침내 청산금 징수 절차와 별도로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금 납부 미납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고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산금을 징수하기 이전이라도 즉시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 해당 기관에서도 저희 위원회 중재안에 동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다행히 조정이 모두 이루어진 건데요.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인천 서구청은 환지 처분된 토지의 촉탁 등기를 실시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법원이나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를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아울러 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라진 조합을 대신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촉탁 등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도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오랜 기간 말하자면 반쪽짜리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비로소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인천 서구의 검단 우림필류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조정 내용대로 하루빨리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